연소 삼류서 배웠죠? 네. 네, 삼류서 뭐예요? 가연 물질. 산소. 플러스 산소. 산소. 그러면 산소가 들어있는 거. 공기가 들어있는 거. 산소 공급원. 세번처럼 전화원. 됐어요. 만약에 사요소. 그러면은 이것에 하나를 더 추가하죠? 네.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 하나가 추가된다. 이것만 알려고요. 2번 문제. 다음 중 연소의 형태가 아닌 것 같겠는데요. 연소 형태는 불이 어떻게 타느냐 하는 건데요. 첫째로는 분해 연소. 네, 분해 연소는 네, 가열하면은 즉 열을 가하면은 성분이 분해가 돼요.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열에 의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가연성 증기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특징이 불꽃이 있다. 화염이 있다는 거죠. 분해 연소를 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목재, 나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중유 같은 거. 이 가스에서 이제 분해 연소의 연소 형태를 배우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중유는 분해 연소하면 위험해요. 연료의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막 가연성 증기가 나올 정도로 가열을 한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인화가 돼서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이 분해 연소를 안 하고 중유는 가열만 해서 그냥 유화 연소라고 하는 거라죠. 두 번째, 표면 연소가 있어요. 표면 연소는 불꽃이 전혀 없다. 불꽃이 일어나지 않고 표면 전체가 빨갛게 되면서 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코크스, 숯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고요. 위험으로 연결되는 금속, 금속가루 같은 것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금속 포인트는 빨갛게 연소한다기보다는 금속 고유한 색깔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데 나트륨이 타면은 노란색, 칼륨이 타면 보라색 이런 식으로 독특한 색깔을 냅니다. 세 번째로는 증발 연소가 있어. 증발 연소 형태는 뭐냐면은 상온에서 평상시 온도에서 그냥 저절로 증발해요. 증발해서 이 증발한 것이 가연성 가스가 되죠.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증발 연소예요. 네? 분해 연소와 좀 다른 이유는 분해 연소는 막 열을 가해서 막 뜨겁게 해서 스스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막 해서 성분이 서로 막 분해하고 막 거기에서 이제 막 증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연성 증기가. 그래서 사실 목재 같은 경우가 처음에 열받은 불이 안 붙어요. 목재 성분이 막 분해가 되면서 또 목재 성분이 분해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연 물질 성분이 분해되니까 속에 탄소나 수소 뭐 이런 것들이 분해 결합을 해서 탄화수소류의 가연성 증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발 연소는 저절로 증발이 돼요. 상황에서 가만히 놔둬도 예를 들면은 휘발유 등유, 뭐 경유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고 초, 파라핀 같은 거 알겠죠? 네.
얘가 녹아가지고 심지로 깔아올려서 이게 증발이 되는 거예요. 4번 확산 연소가 있어요. 상온에서 뭐 증발한다 이게 아니에요. 상온에 증발한다 아니고 기체가 그냥 동기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연소가 돼요. 그래서 다 기체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뭐 가연성 가스 전체, 가연성 가스 전체, 도시가스 LPG 뭐 이런 것이라고 될 수가 있죠. 프로판, 도시가스 메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공기중으로 뭐 구멍만 뚫린 데 있으면 뿜어내기만 하면 공기로 확산이 돼서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그게 이제 확산연소. 다섯 번째, 자기연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연소. 왜냐면 원래 연소는 공기가 꼭 필요하죠. 산소가 꼭 필요하죠. 근데 분자 내부에 결합된 산소 또는 산소 공급원, 산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소 공급원으로 연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리 공기를 차단하고 질식을 해도 불이 안 꺼져요. 꺼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류 유형물인데요. 폭약 종류예요. 폭약 종류. 폭탄 폭약 종류는 아무리 질식을 해도 꺼지지를 않아요. 계속 터집니다. 속에 자체적으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봐야죠. 문제 2번에 다음 중 연소 형태가 아닌 거 그랬는데요. 불의 연소 확산에서 증발해서 물리 연소, 물리 연소는 없어요. 물리 연소는 없는 거예요. 3번 문제. 다음 중 휘발군이 없는 연료로서 표면 연소를 하는 거, 표면 연소 하는 거 여기 있죠? 포크사고 숯. 숯을 한자로 목탄이라고 해요. 목탄. 목탄. 목재 중에 석탄도 해당돼요. 석탄을 구워버려서 숯으로 만든 코프스 숯으로 만들어내는 그 이제 표면연소가 되는데 확산연소가 지금 제 설명이에요. 확산연소가 발염연소라고 해요. 발염연소. 염, 자꾸 염염 나오는데 여기서 염 불꽃 염을 말합니다. 문제 4번. 기체 연료의 연소 특성으로 틀린 거. 기체 연료는 주로 확산 연소를 하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화장실 변기통 그림 그려가지고 연소 형태 연료의 종류마다 공기를 얼마큼 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기체 연료로 된 것은 적은 공기량으로 연소가 가능하다. 1초 반 공기를 적게 넣었습니다. 자, 1번. 소형 번호도 매일 적고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2번. 하나의 연료 공급원으로부터 다수의 연소로와 번호에 쉽게 공급된다. 왜? 기체 연료는 가스 배관을 해서 통해서 다양한 곳으로 중간에 중간 배로만 설치를 하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공급이 되죠. 3번. 미세한 연소 조절이 어렵다. 아니죠. 집에 가스레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도시가스 사용하는 때 연소 단계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연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석탄이나 뗀다 이러면은 미세하게 연소가 조절이 됩니까? 안 되죠. 5번. 연소율의 가변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연소율의 가변 범위가 넓다는 것은 연소를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보기 4번 설명과 3번 설명이 서로 모순되어 있죠. 둘 다 틀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이니까. 5번. 다음 중 표준 상태에서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의 점도가 가장 높은가? 이게 조금 점도 그런데요. 이게 끈적거리는 것이죠. 끈적거리는 거. 기체 상태하고
싸움에서 액체 상태하고 틀려요. 어떻게 틀려지는가? 기체 상태는 기체 분자가 서로 어때요? 거리가 멀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기체라고 하는 경우는 기체의 알갱이, 기체의 성분 분자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로켓만 서로 튕겨댕겨요. 사이가 사실 비어있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차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기체 분자 튀어내리는데 그 사이사이 약간 빈 공간이에요. 다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비어있으니까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뿐이죠. 이게 완전히 비어있는 쪽으로 우주로 올라간 거예요. 공기가 없는 곳이겠죠. 네. 진공 상태가 되겠죠. 근데 액체 상태는요, 서로 분자 사이가 서로 어때요? 밀접한 편이에요. 상태상으로 봤을 때 밀접한 편입니다. 분자 사이가 이미 밀접하기 때문에 분자가 크기가 클수록,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덩치가 커질수록 더 많이 엉겨붙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은 탄화수소에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건데요. 결합된 거. 이 대표식을 보면은 탄소가 몇 개인지 모르고 수소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거식이 뭐식이어서 XY로 쓴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일반화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 개수가 많다라고 하는 경우는 가령, 다섯 개다. 그러면은 뭐 12. 여덟 개다. 그러면은 18, 발음 좀 안 좋죠. 9개다. 그러면은 20. 이렇게 해서 끝에 명칭이 안 이렇게 끝나잖아요. 뭐 이런 이제 펜탄, 옥탄 뭐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탄소 횟수가 증가할수록, 탄소 횟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거워진다. 그래서 피, 등, 병, 중. 휘발유는 탄소가 8개짜리고요. 뭐 등, 병, 중으로 갈수록 탄소 개수가 점점 증가하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점도가 증가해요. 무거워지고요. 비중이 증가하고 무게가 무거워지고. 자, 그런데 기체 상태는 조금 다릅니다. 기체 상태는 조금 다른데 기체 분자 사이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점도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체 분자끼리 자주 부딪힐수록 옆구리가 땀이 납니다. 점도가 증가해. 끈적끈적이 달라붙어. 근데 기체 분자가 자주 부딪힌다 이 말은 분자가 활발하다. 알겠죠? 네. 그래서 기체 상태하고 액체 상태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분자가 활발할수록. 분자가 활발하다 이 말은 가벼울수록. 분자가 가벼워야지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탄소 수가 적을수록 점도가 증가해요. 기체는 분자량이 가벼울수록 운동이 더 활발하고 서로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고 더 끈적끈적하게 엉겨붙는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탄화수소류 같은 경우는 여기가 탄소가 한 개부터 탄소가 네 개까지가 일하게 됩니다. 상온에서 기체예요. 메탄에 다 포함한 폭탄까지입니다. 고압가스는 10가지가 나오죠.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탄소가 다섯 개 매는 펜탄이라고 하는데요. 오바켄을 펜타라고 해요. 이렇게 미국에 가면 대표적인 건물이 있죠?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펜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 뒤에 온이 붙어 있는 것은 거대한 인공적인 건축물. 그것을 영어로 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인공 건축물. 이런 뜻이에요. 펜타곤이란 말이. 이게 국방성 건물이죠? 펜타라는 뜻이 다섯 개, 오라는 뜻이에요. 오각. 그래서 탄소가 다섯 개 되면은 펜탄이라고 불러요. 펜탄. 이제 다섯 개 이상이 되면은 상온에서 액체가 돼요. 상온에서. 알겠죠? 그냥 우리가 취급할 때 액체.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파부탄, 원투시포 네 개까지 부탄까지는 고압가스 법에 적용을 받는 가스 안전관리자, 탈사이킹 소유자로 취급을 하는 것이고, 다섯 개부터는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가연성이지만 액체나 고체로 존재하는 것은 위험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위험물 사회증 소유자가 취급을 하는 거죠. 화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원리상으로 보면은 경계선이 없고 그냥 다 탄화수소인데 그 상태에 따라서 기체가 우리 평상시 온도에서 그러면 고압가스법에 적용을 받는다. 액체가 그러면 위험물법에 적용을 받는다. 사회증도 달라진다.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5번. 다음 표준 상태에서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의 점도가 가장 높은 개수. 에탄, 메탄, 부탄, 프로판 그랬는데요. 차례대로 보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거기가 이렇게 나왔죠? 네. 메탄은 CH4. 에탄은 C2H6, 프로판은 C3H8, 부탄은 C4H10.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일정한 룰이 있죠. 수소 개수가 탄소 개수 곱하기 2배, 그래서 플러스 2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내려감에 따라서 맷, 엣, 이렇게 되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탄화수소를 명칭 붙이는 방법을 정했다고 그랬죠. 한 개일 때, 두 개 종류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이런 식으로. 두 개 종류는 전부 다 엣. 그렇게 끝나요. 엣. 티그자까지 했어. 세 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프로. 이렇게 피읍까지 붙죠. 프로. 네 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붓. 그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부틸렌 그러면은 C4로 시작돼요. 프로필렌 그럼 C3로 시작돼요. 에틸렌 그럼 C2로 시작돼요. 에트 이렇게 들어가면 명칭이. 이 탄화수를 명칭 붙이는 법 꼭 기초화폐의 그런 명명법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제가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렸었죠? 예? 네? 확인해서 보세요. 6번 가스 폭발을 일으키는 영향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온도, 조성 압력, 그리고 용기의 크기와 형상. 이게 가스 폭발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도,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조성. 조성이란 말은 어떤 가스와 어떤 가스가 서로 섞여 있는가. 예. 구성 성분들이 서로 어떻게 되는가. 즉, 갈색 가스와 공기, 조연성 가스나 산소가 또 섞어져 있는가. 이런 조성 비율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속의 내부 압력. 압력이 높을수록 사실, 화학 반응의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갈색 가스가 더 확실히 폭발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용기의 크기와 형상. 이런 것들이 폭발을 일으켜 적합한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고요. 매개체, 이건 아니고요. 매개체, 이건 아니다. 온도, 조성, 압력, 용기, 크기와 형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7번. 다음 중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폭발을 방지한다는 것은 폭발의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폭발 원인이 있는데 그 폭발의 원인을 차단하는 거죠. 폭발의 원인. 자, 그럼 한번 보죠. 7번인데 이제 그 폭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어요. 뭐냐면 화학적인 폭발이 있고요.
물리적인 폭발이 있어요. 네? 네. 물리적인 폭발이 있었고요. 화학적인 폭발이 뭐 연소가 된다든지 분해가 된다든지 뭐 중압이 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이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물리적인 폭발은 대표적으로 압력이 초과되는 거예요. 압력이 넘어가서 그런 거죠. 어떤 규정된 압력이 넘어가서 한도 이상 상승했을 때 견디기마다 터지는 거죠. 먼저 압력이 초과되는 것을 자체를 막아주면은 초과된 압력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 뭐가 있어요? 밸브라든지 안전장치가 있어야겠죠. 사실은 그러겠죠. 직접적으로 압력이 초과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은 초과하는 압력을 없애는 거죠. 그래야지 방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걸 대표적으로 보면은 연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연소가 되는 것은 가연성 가스, 공기, 산소 공급원, 그다음에 뭐가 있죠? 점화원이 있었죠. 예. 그러면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없애주는 거죠. 예를 들면 화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뭐 정전기가 생겨 스파크 튈 수 있는 것을 막아준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낙뢰를 대비해서 무엇을 해준다. 피뢰층 설비를 해준다. 뭐 이런 것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정전기 제거를 한다. 이런 것 등등이 있겠죠. 그러면은 대표적인 점화원을 없애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불이 안 붙는다. 그다음에 이제 가연성 가스가 문제인데요. 가연성 가스하고 공기, 즉 산소하고 섞어지는 것도 비율이 있잖아요. 연소가 될 만한 비율이 있어요. 즉 연소화한, 연소산 그 사이 범위가 돼야 되는데 범위만 벗어나면은 어때요? 폭발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가연성 가스가 누출이 되더라도 연소화한 어때요? 밑에가 되도록 해버리면은 연소가 안 되겠죠. 예, 방법적인 거. 그래서 7번 문제를 보기를 봐요. 1번 압력계 설치한다. 압력 아니요? 초과 아니요? 이걸 이제 미신점은 제껴놓고 1번부터 봐요. 정전기 제거를 위한 적재한다. 정전기 제거한다는 것은 점화원을 없애는 거죠? 3번 방폭성능 전기 설비를 설치한다. 방폭성능은 폭발에 대비해서 전기 설비가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났을 때 전기 설비 내부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 전기 설비 내부에서 발생한 스파크나 이런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설비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 설비에는 가연성 가스를 취급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설비에 있는 전기 설비는 반드시 방폭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예외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모니아하고 브로만 메탄은 두 개 깨서는 꼭 따르는 게 제외 사항이고. 그래서 방폭 성능의 전기 설비 설치한다. 맞고요. 4번 폭발 하한치 이내로 불활성 가스에 의한 희석한다. 즉 가스를 희석을 해서 폭발 하한치 이하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폭발이 안 일어나. 그런데 압력계를 설치한다. 이건 압력계는 압력만 보여줄 뿐이지 압력계가 있다고 해서 폭발이 방지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압력계가 아니고 네? 안전벨브가 있어야 돼요. 문제 8번 가스 경우 폭행의 연소 속도가 몇 미터 정도인가? 폭행은 연소 그 다음에 폭발 그리고 폭행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연소는 10m/s 이하 그 다음에 초과되면 폭발 폭행은 음속 초과 대략 얼마냐? 1000 내지 3500m/s 정도 이 사이에 나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1000 내지 3500이니까 이 숫자가 안 맞더라도 이 범위 내에 들면은 답이 되겠다. 답 4번이 되겠죠? 문제 9번 다음 각 폭발의 종류와 관계로서 맞지 않는 것. 예, 압력 폭발. 보일러는 터질 때 보일러 속에 물이 수증기가 끓어서 그 증기 압력 때문에 폭발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게 이제 압력 초과돼서 폭발하는 거. 그다음에 C2H2
아세틸레인이죠. 아세틸레인 뭐예요? 아세틸레인은? 아세틸레인 뭐 폭발해요? 응? C2H2는 폭발인 거예요. 첫째, 연소되죠? 네. 그 다음에 가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눌렀다. 그럼 뭐가 돼요? 분해가 되죠? 분해 폭발.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리 같은 거 만나면 접촉하면 뭐가 된다? 화학 폭발이 일어나죠? 맞나요? 네. 네. 아세틸라이드라고 하는 네, 그런 물질이 생성이 돼. 그러니까 아세틸레는 세 가지 형태로 폭발합니다. 연소됐을 때, 분해됐을 때, 화합됐을 때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요. 촉매 폭발은 없어요. 촉매 폭발이라는 것은 수소와 불소, 수소와 염소, 수소와 브롬 이런 것이 호락기체일 때 햇빛을 받아서 햇빛을 촉매를 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촉매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합 폭발 분자식으로 나왔죠. HCN 뭐예요? 시아나수소예요. HCN 중합폭발. HCN은 시아나수소는 중합폭발이 일어나죠. 중합폭발의 종류가 시산의 연비하고 있다 그랬죠. 시산의 연비, 시아나수소 산에틸렌 연합이 그랬는데 HCN은 중합폭발입니다. 지금 기초로 몇 번 적어준 것들이 기본 지식들이 돼요. 아이들 기초로 좀 적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기초로 적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중독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가스와 금속과의 반응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고압가스 뭐 설립이나 이런 데 재료편, 용기 재료편 이런 것이 그냥 정리가 쫙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를 하고 기본을 조금 정리하고 문제들 보면은 의외로 응용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1번 화학폭발은요. 화약의 폭발이 화학폭발이 이게 무슨 말일까? 요거 이제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화학 폭발은 무슨 화학적 폭발을 말해요. 화학적 폭발은 연소부터 해서 쭉 해서 촉매 폭발까지 모든 종류의 화학적인 반응을 통한 폭발을 말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화약이 폭발되는 거냐? 화약은 연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화약 종류, 폭약 종류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산소 성분을, 산소 공급원을 분자 내에 결합하고 있는 형태다. 그랬지요? 연소 형태에 설명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자기 연소라고 한다. 그래서 급격히, 너무나 급격히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연소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뭐라고 그러죠? 폭발. 그게 초음속으로 돌파한 거예요? 폭발. 이렇게 보는데 화약은 자기 스스로 연소가 되면서 폭발에 이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연소 폭발이에요. 급격한 연소 폭발인데 그게 결국에는 화학적인 폭발이죠. 화학적인 폭발 종류가 연소 폭발, 분해 폭발, 중합 폭발, 화학 폭발, 촉매 폭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충분히 자세히 배웠을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1번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맞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3번이 되겠죠. 아세틸레는 촉매 폭발 안 일어납니다. 촉매 폭발 없어요. 문제 10번. 공기와 혼합된 가스의 압력이 높아지면, 가스 압력이 높아지면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폭발 범위는 폭발 범위 뜻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화학과 상 사이에 적당한 농도가 돼야지 가스가 연소가 가능하다. 공기가 너무 적거나 여기는 적은 거죠. 화학은 뭐예요? 가스가 너무 적어. 그러면 가스가 너무 적으면 탈 것이 너무 없어. 상은 뭐예요? 가스가 너무 많아. 그러면 공기가 부족해서 안 타요. 그래서 요 사이의 농도가 돼야지 연소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넓어진다? 문제가 심각하죠. 매우 위험하죠. 어떻게 폭발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을까?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온도가 높을수록. 두 번째로는 압력이 셀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이럴 때일수록 폭발 범위가 어때요? 넓어져요. 근데 애외가 있어, 애외. 알겠죠? 애외 없는 법칙은 없어. 애외는 두 개는 외워야 해. 어쩔 수 없어. 수소하고 일산화탄소. 수소하고 일산화탄소. 수소하고 일산화탄소는 애외다. 일산화탄소는 오히려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범위가 좁아지는 그런 반대의 성향을 보이고요. 수소는 10기압까지 계속 좁아지다가 10기압이 넘어가면 다시 넓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초기에 압력을 높으면 좁아진다. 폭발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급 화재,
11번인데요. 네. 네, 화재 부분입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라고 해요. 일반 화재. 재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가 남는다. 그래서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로 부르고 재가 남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소화 방법이 가장 적절하냐? 주로 냉각 소화예요. 냉각 소화. 이제 이게 주수 소화로 가고요. 물을 뿌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뿌린다. 그 다음에 이제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그리고, 예인한 것처럼, 가스 화재. 가스 화재도 포함입니다. 제가 남지 않아요. 타워나면 깨끗해요. 근데 이제 가스는 관계없는데 유류는 물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냉각 소화는 좀 어렵고 지식 소화가 효과적이고요. 가스 화재에서는 물 뿌려도 됩니다. 그래서 물 뿌려도 되고요. 냉각을 시켜도 됩니다. 타워 방법이. 물 뿌리면은 연소의 4요소 중에서 각각 하나하나마다 그 연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리는 게 불을 끄는 방법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네. 가연물 없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제거 소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공기를 차단해. 그러면 뭔 소화? 지식 소화. 그 다음에 점화원, 불씨를 없애, 냉각 소화,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쇄 반응을 없애, 계속해서 산소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해, 그럼 억제 소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소화 방법이. 근데 이제 B급 화재가 유류나 가스 화재처럼 불 붙고 난 다음에 재가 남지 않는 이런 화재에 속한다. B급 화재가. B급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예요. 전기로 인한 화재. 요 물 뿌리면 안 돼요. 자바로 물기 들어가면 안 돼요. 주로 물 들어가면 안 돼. 합선의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불활성 가스, 불활성 가스 타지 않는 거 이런 거, 뭐 CO2라든지 이런 것이 적당합니다. 이런 걸로 해서 불을 끄는 게 적당하다. B급 화재. B급 화재는 특별히 금속 화재인데요. 밤하늘에 폭죽 이렇게 막 빨갛게 노랗게 막 보라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데 재료를 쓰는 게 금속 가루예요. 금속 가루는 공기 중에서 매우 폭발적으로 연소가 되면서 고유한 빛깔을 냅니다. 그 대신에 금속 화재인데요. 이 금속 화재는 물 뿌리면 안 되고요. 물에 금속이 반응하면서 수소가스가 발생해서 안 되고 나머지 또 별반 효과가 없고 물 못 뿌리니까 냉각도 안 되고 그래서 지식 소화를 해야 되는데 뭐 거품이나 이런 건 안 되고요. 모래로만 덮어야 돼요. 건조사 또 팽창 질서 이런 종류로 덮어요. 이게 이제 D급 금속 화재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식용유 화재를 주방에서 일어나는 식용유 화재를 그냥 새롭게 추가해서 F급으로 미리 생략하고 F급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합니다. 11번 문제는 가스 가스레인 화재 종류는 2번 B급 화재. 12번 가연물 종류에 따라 화재 구분이 잘못된 거예요. A급 일반, B급 유류, C급 전기, 4번이 식용유 그랬는데 D급은 금속 화재예요. 금속 화재.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다음에 13번. 연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옳지 않는 것. 연소에 대한 것은 불이 탄다는 거죠. 불이 탄다는 건데
그래서 용어가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쉽습니다. 인화점이 나오고, 뭐 착화점이 나오고, 발열량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인화점이 무엇이냐? 핵심이 이거예요. 불씨를 접촉을 했다. 불씨를 가까이 했다. 그랬더니 불이 붙더라. 불씨를 가까이 했더니 불을 확 끌어당겨요. 끌어당길 인자예요. 끌어당길 인자. 그 다음에 이제 착화점. 발화점이라고 돼요. 발화점. 이걸 용어를 같이 외워두신 게 좋아요. 착화점, 발화점 이렇게 해야 돼. 착화점, 발화점 뭐냐? 자연 발화를 떠올리면 돼. 자연 발화. 불씨가 없는데 저절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씨가 없다. 근데 왜 붙을까? 불씨가 없이 가열된 온도, 상승된 온도만 되면 뜨거워지니까 자기 혼자 불이 붙는 거예요. 저약된 것 속에서 스파크 튀기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불이 붙는 거예요. 이런 게 착화 온도예요. 알겠죠? 네, 불씨 없이 불이 붙는 온도. 참고로 인화점이 낮아도, 낮은 온도에 불이 붙어도 위험하고요. 착화점이 낮아도 위험해요. 착화점이 낮아도.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게 더 불이 잘 붙어요? 불씨가 있는 게 더 잘 붙죠? 이 말은 인화점이 착화점보다 일반적으로 어때요? 낮은 온도예요. 예, 똑같은 거라. 예를 들면 휘발유는 영하 43도, 46도, 막대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휘발유에다 불 내면 불 붙어요. 불씨를 대면. 근데 거기에서 카마에 불씨를 안 대어서 불 안 붙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저절로 불이 붙는 착화점, 인화점보다 어때요? 높은 상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연소에 일반적인 설명이 옳잖아요. 1번,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맞죠? 2번, 인화점보다 착화점이 온도가 낮다. 틀렸죠? 방금 설명했는데. 착화점이 온도가 훨씬 높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3번, 발열량이 높을수록 착화 온도는 비교적 낮아진다. 이렇게 붙이면 좋아요. 발열량이 높은 것일수록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가 쉬워요. 잘 붙고 잘 타고 열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불이 붙기가 어려운 것이 잘 타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것이 열량은 적게 나오고 그런 거죠. 네. 4번. 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연소 범위 넓어지는 것은 10번 문제에서 풀었죠.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가 확 넓어져요. 가스가 더 훨씬 희박한 공기 상태에서도 가스가 적은 상태에서도 연소가 가능하다 그런 소리죠. 근데 압력이 높아졌을 때 유일하게 연소 범위가 좁아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있다 그랬죠? 예외상이. 자, 14번 문제. 가스의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다. 2번 발화점 착화점이에요. 발화점도 역시 낮을수록 위험해요. 어차피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으니까. 3번, 탄화수소에서 착화점은 탄소수가 많은 분자일수록 낮아집니다. 4번, 최소의 정화 에너지는 가스의 표면장력이 주로 결정된다. 이랬는데요. 설명으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거시기, 수소가 거시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메탄. 한 개, 네 개. 에탄 두 개, 여섯 개. C3H8 세 개, 여덟 개. C4H10 뭐예요? 네 개, 여덟 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탄소수 증가죠. 네. 탄소수가 증가한다. 그럴수록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비교해 봅니다. 첫째, 무게가 무거워져 비중이 증가해요. 비중이 증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무게가 무거워진다. 두 번째는 발열량이 증가해요. 탈광덕지가 많아.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바가지로 커도 먹을거리가 많아. 그래서 발열량이 증가한다. 자, 발열량이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발열량이 큰 것이 착화점도 낮아진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착화점이 낮아져요. 이거 이제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폭발 화환이 낮아져요.
왜 그러냐면 매는 매오시오잖아요. 네. 메타는 매오시오죠. 네. 그래 안 그래요? 프로파는 네. 일곱부였죠. 매오시오. 암기상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 프로판 2159. 부탄 1884번. 근데 가운데 에탄을 왜 빼느냐? 아, 빼도 되니까 빼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석유화학공업 왜 에탄은 산화에틸렌이라고 이런 거 등등 에틸렌 종류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천연가스 LNG 주성분은 그냥 CH4 하나예요. 이쪽에. 이게 메탄이 거의 주성분이고요. LPG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은 프로판하고 부탄이에요. 주성분은 프로파인이죠. 그러니까 프로파인 많이 들어있고 부탄이 좀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것은 도시가스 주성분, LNG 주성분, 쓰는 메탄이고 이쪽은 LPG 주성분이죠. LPG 주성분. 네, 프로판과 부탄. C4는 LNG 주성분이에요. 가운데 낀 것은 우리가 도시가스용이나 뭔가 없어요. 부터 사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석유화학공업의 기반으로 이렇게 기초적인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탄소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요 폭발 범위도 세 종류만 외우신데 매오시오 1959 1884고 예, 탄소수를 세 개 외우시면은 비교를 해봅니다. 5% 2.1% 1.8% 파악치가 낮아지죠. 그 다음에 범위 5에서 15 사이면 10% 벌어진 거고요. 2.2에서 9.5만에 7.4% 벌어진 겁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이것은 6.6%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 범위 자체가 어쩐다? 좁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는 분자가 가벼울수록, 무게가 가벼울수록 운동성이 활발해서 서로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한다. 서로 껄쩍 증가해 어깨도 부딪히고 탄창물 끼어쌓고 이렇게 한다. 껄쩍 증가해 눌러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탄소가 줄어들면 횟수가 줄어들면 가벼워져서 점도가 증가하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점도가 낮아져요. 점도가 낮아져. 근데 액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이제 한계를 딱 넘어가면 액체가 되면은 탄소가 증가할수록 점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경계선 한계인데, 요것 이제 가스에서는 액체를 띄면서 안 나오고 위험물에서만 나오니까 가스만 상태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탄화수소류를 3번을 설명했는데, 탄화수소류의 착화점은 탄소수가 많은 것일수록 낮아진다. 착화점이 낮아진다. 발열량도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저하 에너지는 가스의 표면 정력에 의해서 결정된 단계인데요. 최소 저하 에너지라는 것은 처음에 불을 붙일 때 불씨의 에너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큼 불씨를 세게 해야지 불이 처음에 붙느냐, 이게 최소 저하 에너지인데, 최소 저하 에너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첫째, 산소가 많을수록, 산소가 풍부할수록 불씨가 작아도 불이 잘 붙어요.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은 상태일수록 불이 잘 붙어요. 압력이 높을수록 산소가 진할수록 그리고 공기하고 잘 접촉할수록 그리고 가연성 물질의 표면적이 공기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럴수록 낮아져요. 그러니까 가스 표면 장력에 의해서 절대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번 문제. 가연성 물질을 공기로 연소시킬 때 공기 중에 산소를 세게, 산소 농도를 진하게 하면은 연소 속도하고 발화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산소가 진하면 여러분들 가스의 용력이 잘 생각하고 있어요. 산소를 점점 틀면은 연소가 빠르게요? 늘게 돼요? 빨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연소하는 온도, 연소하는 온도. 연소하는 온도는 그 연소 온도는 뜨거워져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는 발화 온도라고 하는 게 뭐냐? 발화 온도. 여기 나와 있죠? 착화점, 발화점, 이점 대신에, 점 대신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뭐예요? 온도라고 그래요. 착화 온도, 발화 온도. 근데 산소가 풍부하면은, 산소 농도가 진하면은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산소가 진하면. 알겠죠? 산소가 진하면 진할수록 불 붙일 때 불씨를 작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착화 에너지가 작아지고 발화시키는, 착화시키는 온도가 어때요? 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속 속도는 빠르게 되고 발언 온도는 낮아진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